몇 번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츠들을 앞에 다 빼놓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뒤로. 와, 너무 비슷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이 많아요. 너무 이것도 힘들 것 같은데. 아, 찾았어. 이건 사면 되잖아. 오, 엄청납니다. 네, 상추들 안녕하세요. 이상훈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녀석, 어떤 녀석이냐. 예,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훈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놓치셨을 겁니다. 박스만 봐도, 아, 그거 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프라임원사에서 나온 트랜스포머 오토봇의 군의관, 라첸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마 네, 본체가 들어있는 것 같고 여기에 스탠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박스 디자인이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재즈나 아이언하이드와 동일하다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조금 다르죠? 그렇습니다. 색깔이 조금 달라요. 연두색 빛을 조금 하고 있어요.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 쪽에 들어가는 헤드는 그죠? 네, 똑같습니다. 이런 프린팅들은 똑같은데 뒤쪽에도 그렇고 이런 연두색에 뭔가 약간 그런 누리끼리한 색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재즈나 아이언하이드는 뭐 은색, 좀 검은색, 약간 그런 무채색 계열이었다면 이 친구는 이제 총천연색이죠. 이제 녹색을 하고 있어요. 트랜스포머 1, 2에 나왔던 그 버전입니다. 3나 4 가면은 뭐 비중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색깔도 조금 바뀌어요. 약간 막 흰색도 섞여있는 뭐 그런 느낌이었고 트랜스포머 스포일러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4까지 가면은 와 초반에 그죠? 뭐 락다운에게 당하죠. 이렇게 약간의 그런 점점 분량들 잃어가요. 그러니까 1편에서 재즈가 희생되고 또 3편에서 아이언하이드가 희생되고 4편에서 이 친구까지 희생되면서 사실 범블비나 옵티머스 프라임 외에는 원조들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뭐 사실 1편부터도 뭐 그렇게 크게 분량은 없어요. 하지만 존재감은 있죠. 또 군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한번 까재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격! 이게 나온 지가 하도 오래돼서 사실 정확한 정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샵들을 찾아보니까 예전에 한 180만원대에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네, 개봉 양품을 중고로 구입을 했다라는 거 네, 얼마에 샀는지는 비밀!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아유, 자 스탠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이스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라첸 자체가 재즈보다는 훨씬 크고 약간 아이언하이드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이스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토봇 마크 짜잔 들어가 있습니다. 자석으로 들어가겠죠. 굉장히 강하게 빨려 들어가는 게 있고요. 라첸의 무기죠, 그죠? 이렇게 앞쪽에 달려있는 고개 여기 들어가 있네요. 베이스는 끝났고요. 이제 또 조립 삼매경에 빠져야 되는데 와씨.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근데 특이하게 상체, 하체나 다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몸통까지 거의 일체형입니다. 이야, 이거 뭐 조립하기 쉽지 않을까요, 그러면? 앞쪽으로 위치하게 얘를 일단은 꽂아줄게요. 그냥 하나 꽂았을 뿐인데 이 유닛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덩어리가. 몇 번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츠들을 앞에 다 빼놓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뒤로. 와, 너무 비슷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이 많아요. 너무 이것도 힘들 것 같은데? 지금 파츠들을 다 지금 꺼내놨는데 좌우로 대칭되는 게 그래도 생각보다는 꽤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아이언하이드나 이런 친구들은 좌우 파츠들도 조금씩 달라서 약간 애를 먹었었는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요. 하나하나 지금 이제 조립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앞꿈치. 그래서 이게 어딘데? 얘들도 진짜 이상해. 확대를 해놓으면 어떻게 좀 멀리 좀 떨어뜨려 놓고 보여줘야 이걸 알지. 아, 참. 바퀴 쪽 커버인 것 같아. 여긴가? 여긴가? 이야, 미쳐버리겠네, 정말. 우와. 이게 조립 전에도 보시면 안쪽에 이런 기계적인 이런 디테일들 뭐 디스크 브레이크 이런 것들 그죠? 휠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꽂으면 조금 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맛에 하는 거예요, 프라이머는. 자, 이제 머리통을 드디어 꽂아줍니다. 아, 라첸의 머리. 사실 뭐 대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등장했을 때 있죠. 이 수컷이 지금 페로몬 수치로 모아서 이제 짝짓기를 희망한다는 뭐 그런 명대사를 남겼던. 네.
라쳇의 머리는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따가 눈에 또 라이트 나오는 모습까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드디어 팔을 꼽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아직은 앞에 파츠들은 없지만 자세 자체는 약간 이렇게 그죠? 허리춤에 손을 올리는 느낌인데 지금까지 프라이머 보여드린 애들 중에는 그래도 포즈가 그나마 제일 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팔을 꽂았으니까 또 팔 쪽에 파츠들이 또 이 비슷한 녀석들이 좀 있는데 이제부터는 좀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여기 오케이 아 사이드미러도 분리가 돼 있네 네 여기 사이드미러도 자석으로 굉장히 강하게 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돌려보면 앞쪽에 이렇게 보입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지금 어렵지 않게 지금 가고 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냐? 그렇지! 좋아, 좋아! 이거 앞에만 하면 끝인데 왜 파츠가 4개가 남지? 얘들 어디 거지? 일단은 네, 여기 넣어봅니다. 얘 앞에를 싹 넣어주면 아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여기 지금 빈 구멍들이 보이거든요? 아, 여기! 그럼 여기도 반대쪽 사이드 넣어주고요. 오! 그냥 가서 붙어. 오, 여기 그냥 가서 붙는데? 맞나보다 다 됐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봤는데 그래도 조금 편해진 게 설명서 자체가 이쪽에 보시면 위치를 조금 보여줍니다. 단순히 초반에 이거 보면 진짜 머리 아프고 예, 설명서가 헬인데 파츠 부위별로 어디 쪽인지 대략적인 위치를 좀 보여주네요. 요거는 좀 좋은 것 같고요.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꽂는 느낌이에요. 설명서에 봤을 때. 근데 빼는 게 더 예뻐요. 자, 한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부터 보시면 어떻습니까? 프라이몬의 그냥 전형적인 네, 베이스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위쪽으로 살짝 올라오면은 하체가 또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렇게 왼발을 앞을 또 향해 있고 오른발을 살짝 그죠? 대각선으로 뻗어줬는데 이런 데 보시면 파이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라쳇이 헌머를 개조해서 만든 탐색구조 차량이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보시면 그죠? 이렇게 서스펜션 보입니다. 색깔 이렇게 넣어준 서스펜션들. 이 디테일 대단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타이어에서 분리되어 나와 있습니다. 브레이크 디스크랑 캘리퍼까지. 지금 하체는 뒤쪽이에요. 약간 뒤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올렸을 때 네, 바퀴랑 실제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분리되는 설정이기는 하고요. 네. 이렇게 앞으로 좀 돌렸을 때 네, 뭐 이런 기계적인 디테일들 전체적으로 너무나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편을 이렇게 돌렸을 때 하체는 이런 느낌입니다. 리어 쪽에 뭔가 그죠 그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밑에 내려와 있는 게 보이고 아래쪽에 특히나 바닥 보시면 발바닥에 이런 녹슨 흔적들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뒤에 보여드린 김에 네 이렇게 등짐부터 보여드릴게요. 등짐이 굉장히 작다. 이게 이제 스페어 타이어라고도 하나요 이 친구도 네 뒤에 달려있는 네, 그런 것들과 뒤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다 표현들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런 까만색 가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해줬고요. 뒤쪽으로 팔 보시면 팔에 이렇게 막 세 등분으로 갈라져 있는 이런 부분들도 표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앞에 창문이 그죠? 문짝은 따로 떨어지고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죠? 네, 이런 안테나와 사이드미러까지 표현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대망의 앞쪽 모습을 보여드리면 약간 새초롬하게 네, 이렇게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릴의 서치라이트들 그리고 아래쪽 이제 범퍼 끄는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헤드라이트가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헤드까지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그죠? 브레이크 디스크가 여기 지금 약간 갈비뼈 느낌 사이에 들어가 있고 바퀴가 또 뒤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도 보이게 굉장히 위풍당당한 느낌의 라쳇이고요. 특히나 얼굴 보여드리면 약간의 뭔가 그죠? 불독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아이언하이드랑 또 조금 다르게 못생긴 느낌이 조금은 있고 자 라이트 한번 켜볼게요. 라이트는 이 뒤통수에 이 친구를
딸깍 눌러주면 이쪽에 라이트가 딱 하면은 네. 그냥 파란색 점 두 개가 찍힌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이런 앞에 서치라이트나 이 헤드라이트 쪽에는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보여드렸었던 아이언 아이디는 네, 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런 식으로 파츠가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조금 별도인데 굉장히 얇아요. 아이언 아이디와 다르게 얇기 때문에 건전지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도 뭐 눈에 불 들어오는 게 어딥니까? 자 어떻습니까? 색감도 좋고 이런 조형 또한 너무나 훌륭한 프라임원 시리즈 그중에서도 오토봇 라쳇을 보여드려봤습니다. 프라임원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스타스크림은 진짜 이렇게 크고 뭐 범블비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이후 시리즈들 중에 그 블랙아웃 있죠. 네, 헬리콥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트랜스포머 3의 메가트론 버전 이렇게 천대기 뒤집어 쓰고 있는 애 있잖아요. 많이 다치네. 걔들도 원래 프라임원사에서 발매 예정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 친구들도 나오면 제가 구입을 하든 빌리든 뭐 어떻게든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트윙 이렇게 꽂혀있는 건 제가 그 패자 역습이랑 좀 비슷해서 일단 뭐 구매 리스트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그래도 댓글을 막 달아주신다면 어떻게든 한번 예스. 구해와서 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클래스 사장님이 또 모으시니까 그분한테 또 가도 되고 자 그럼 네 여러분들은 댓글로 또 소통을 하고요. 좋아요를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